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6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장입니다. 1장, 2장, 3장 이런 뜻으로 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1강의 큰 주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 그래서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의 증거, 다음에 뭐 안드레 증거, 빌립 증거 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침례자 요한의 증거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본문 말씀은 좀 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1장 29절과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큰 화두는 아시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죠. 로고스, 말씀.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말씀이 우리와 연합하여 생명이 되려고 아들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이 말씀을 12가지 사례를 들어서 생명의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가. 세상 죄는 무엇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는 무엇인가? 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목표를 했는데 그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거죠, 죄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또이 죄라는 특성이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하면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결국은 관계 없는 죄는 없어요. 관계 없는 행복도 없고요. 관계 없는 은혜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라는 그 특성을 알고 나면 좀 쉬워져요. 근데 유대교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죄라는 장벽, 죄라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럼 남의 말이 아니고 제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회개부터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회개를 마무리하고 잠들고 늘 그래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이 죄라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듯이 정상적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빗나간 것이 회복되려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와 연합해서 그의 생명이 이 죄라는 장벽이 허물어져야 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 죄를 씻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짊어지고 간다는 말은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버렸다. 이 말은 짊어지고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건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죄를 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으니까 죄를 상관하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이 말했잖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가 된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고 가버렸으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짊어지고 간이 사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버린 이 사람의 구속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주로 오셨잖아요. 이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함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포함되어 버리고 나면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개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하루 종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던 제 자신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식하고 알고부터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한없이 십수 년 동안을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몸부림치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효력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인식이 됐어.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버렸다는 그 진실이 내게 아멘이 되면, 내가 아멘하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나도 살게 되는 그 운명 안에 환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증거를 했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말씀이 육체가 안 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사유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 못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과 영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후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 먹히는 사람, 다른 말로 그것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방도가 없어요. 웃기는 예로 시골 할머니가 서울 가는 한양 가는 무궁화 열차를 타고 아주 보따리 보따리를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열차를 탔는데 열차를 타고도 그 보따리를 계속 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할머니 보따리를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아니 내가 타고 가는 것보다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디 내려놓느냐고 그런 말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을 빼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인식만 되면 영접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빗나갔던 반역에서 빗나갔던 내 인생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절대적인 장벽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 히랍인이든 도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또 인식도 안 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인도인 같은 경우는 브라만이라고 그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천리, 하늘의 이치 혹은 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어기면 어리석고 원리를 깨달아서 실천하면 지혜롭다. 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다른 말로 어리석음이냐 지혜로움이냐 이 문제만 있지 죄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두 번째, 나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이라고 믿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하는가? 근데 이거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통적인 제사장 노릇을 안 하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 외치는 자였잖아요. 부패한 그 제사장 무리를 보고 타락한 그들을 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해서 외치고 많이 했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 일은 그리스도가 와서 길을 평탄케 하려고 보냄을 받았던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엘리야죠. 자,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식 속에는 헬라인들이나 히랍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로고스, 우주 원리, 그런 게 대해서 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특별한 경험을 가진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독특한 믿음이 형성돼 있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도 말하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정신, 이 말씀이 뼛속 깊이 온 민족에게 박혀 있죠. 그래서 뭐 우주 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들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전적인 전능자 하나님 야훼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 사상, 이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뭐 이란이나 애굽 아랍 민족들과 싸우는 이유도 그거죠.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거는 모든 걸다 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은 자연히 전능자, 결국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또 사람은 그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그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운행의 원리 깨닫고, 뭐 이런, 그런 로고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여호와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석가모니나 뭐, 불가, 도가, 유가, 이런 데서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철저한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 불가에서는 자연의 순환에서 해탈하여 완전한 자유에 이르려고 한다. 도가에서는 자연을 이용해서 장생을 누리려고 한다. 또 유가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연을 천명으로 보고 그 명에 순응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공자에게서. 그래서 결국은 적어도 유대인들과
그 민족에게는 물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이해에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런 우주적인 원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자이신 야훼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앙이 있죠. 그 결과로 이제 그들이 오늘 제목에도 말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한다. 메시아 사상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철저하게 메시아 사상이 있다. 그럼 메시아 사상이 결국은 다윗 왕에 대한 어찌 보면 허무함도 되고 다윗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사상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것이냐, 순응할 것이냐가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자요, 창조자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 의이고 의. 내 이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그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는 게 의이고 이탈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뭔가 반역을 빗나간 것이다. 이탈한 것이다. 그래서 이탈했다는 이것이 모든 핵심이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죄관념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자신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 수없이 외치고 채찍질하고 오랜 시간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소욕 때문에 거역하고 반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목적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는 같이 되겠다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거역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잠깐 회개하고 또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늘 해도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구속자, 다른 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증거하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자기를 따르던 제자 몇이 그 선생의 증거를 받아서 자기 선생을 버리고 자기 선생을 놔두고 예수를 따라간 제자가 몇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와 몇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정말 나의 구속자를 따라갈 때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턴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된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는 길을 돌이키죠.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요한이 증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은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그 말을 들은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세례요한을 계속 따라간다면 이건 망하는 거죠.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관계가 이제 우리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치 회복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성막의 모형이다. 구약에. 근데 곧그 실제는 그리스도이다. 성막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묘사한 것인데 그 입구에 번제단이 있다. 성막에 있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을 잡아 피를 받고 나머지는 불사라는 곳이다. 또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구약의 번제단과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양이고. 근데 사실 이 제물은 백성을 대신했고, 그 피는 백성의 생명을 대신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는 거다. 이것으로 거역과 반역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건데, 구약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번제단과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제사예법과 제물과 제사장들이 다 했는데도 실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한 사람이 왔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단번에 지고 가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죠. 본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실제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제물로서 그 양, 어린 양, 즉 내가 아닌 남이 내 죄를 대신 하느냐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그 제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또 증거를 했어요. 그래 증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는 그 증거의 말을 듣고 자기 선생을 두고 그리스도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으로 본 것이 아니고 계시로 본 거예요. 계시로.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했기 그 계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으로 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은 제자는 따라갔는데 세례 요한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계속했죠. 그렇게 하다가 헤롯이 불의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목이 잘려서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는 참된 거예요.
세례를 안에 증거는 참된데, 증거하는 그 사람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는 우리가 따르되, 그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가 안된 사람은 우리는 따라가면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따르되, 그 사람들의 무언은 따르되,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된 증거는 따라가야 됩니다. 참된 증거는 아멘하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증거를 받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가 예수를 보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제물이라고 증거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 짊어진 것인가? 그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때였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어져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짊어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봤다. 세례 요한이 계시로 본 거죠, 계시로. 그래서 근데 인류의 죄, 아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버렸다 했잖아요. 세례요한은 거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 안에서 발생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의 소욕 때문에 속이는 자에게 유혹받아 버렸잖아요. 지으신 자의 목적, 그 형상, 그것을 상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유혹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죠. 내 소욕, 내 탐심, 나의 어떠함이 있는 사람은 유혹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어제 아래 말을 했죠. 주어리가 말씀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나를 믿는다, 이 말이라고 누가 말했다고. 참으로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죠.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결과는 사망이죠. 근데 이 아담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에 빠져버렸잖아요. 이것이 인류의 죄가 이 아담에서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 바로 증명이 돼요. 나에게 소욕이 발생하거나, 내 야망이 있거나, 내 어떤 계획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 대번에 빨려 들어갑니다. 돈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권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게 되고, 어떤 사상이 좋아 보면 그 사상이 노예가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이 아담이 범죄한,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길인데, 아담 스스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가 왔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또 속이는 뱀을 통해서. 그런데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성정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는, 아담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광야에서 금식도 안 했고, 어른도 없었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동산에서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서. 그런데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주리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서 유혹이 왔는데도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혹당할 소지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는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어진 그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에서. 어떤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산혼으로 지어졌다. 형상으로 지어졌다. 곧 다른 말로 흙으로 된 밭과 같다. 누가 와서 씨를 뿌리면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밀을 뿌려놓은 밭에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화단에 하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 화분 한 여남개에 나팔꽃들 전부 다 심어놨습니다. 지금 너무나 아주 우렁차게 솟아나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뿌리지 않은 잡초가 올라와요. 보니까. 근데 나는 늘 보면서 잡초가 올라오는 것보다 뽑아줘요. 내가 뿌린 잡초가 아니거든요. 근데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만 경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밭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나를 경쟁하시는 농부 앞에 있는 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 그리스도가 나의 농부로 있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가 나를 경쟁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아담이 물리치지 못한 일을 예수는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마지막 라반을 어린 양으로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사람의 위치에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격으로 인격으로 물리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그 어떤 교리도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유혹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울산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울산교회 제일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형제 자매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게도 운영해보고, 부동산도 투자해보고, 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형제들이 월급까지 차압당해가지고, 정말 몇년 동안 고생 부지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하고 싶어도,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투자할 돈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는데 그게 낚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주제 파악이 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마지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는 백성을 위하여 번제단 위에 들어진 제물의 자리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죄를 없앤 것이다. 없앴다. 가져가 버렸다. 예수 안에서 죄는 처리되고 없어졌다. 마귀는 처리되고 죄는 없어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된다. 관계,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 의. 새로운 관계. 정상적인 관계. 그게 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종은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는데, 보라는 말은 그를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보라고 하는 말은 그를 보고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것은, 나의 구속자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종국적으로는 그의 운명, 그의 존재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버렸다는 말이 내게 적용이 되어버리죠.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그냥 밥 먹듯이 먹은 그 세월이 이제야 제가 감사와 그 은혜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이 생명이 내 말씀이 내 자신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고통했습니다. 정말 많은 세월을 지금을 전폐하고 헛수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 아니었고 나의 가능성을 다 끝나게 하는 그 길이 돼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과연 무엇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깊이 만질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이 되고 문이 되어 주셔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한없이 그 죄의 의식에 죄의 문제로 시달렸던 제 지난날의 모든 것도 이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은혜와 지금 이런 영광스러운 그의 형상으로서 삶이 왔겠는가? 정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천국과 그리스도 예수를 참 갈망하고 갈망했던 그 시간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신 지난날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인용을 안 해도 제 자신으로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증거를 하지만 자기는 따라가지 못한 이 정말 원통한 이 사실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증거도 참되고 우리의 삶도 참된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삶을 형제들과 함께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